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해외 주식. 신한금융투자가 알려주는 완전 쉬운 해외 주식. 사고 싶은 해외 주식. 어려울 것 같아 시작을 망설였나요? 신한금융투자 계좌만 있으면 오케이. 이제 망설이지 말고 바로 고고. 해외 주식 첫 거래 핵심 꿀팁. 사려는 국가의 주식 가격을 확인한 후 매수 주문을 하고 체결 확인을 통해 사졌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 양도세 신고하면 끝! 정말 이것만 알면 끝? 번거로운 환전 과정이 없어 국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비싼 해외 주식은 0.01주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소수점 투자. 플랜 예스 해외 주식으로 매월 적금처럼 자동 매매하는 신박한 서비스도 있다는 건 안 비밀! 비대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 해외 주식이 자동으로 신청되는데요. 이미 이용 중인 계좌에 해외 주식 신청이 안 되어 있다면 해외 주식 이용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주식 이용 신청 누르고 약관 확인 후 통합 증거금 선택하고 신청 버튼 누르면 완료! 꼭 알아두세요.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외의 국가는 환전이 필요한데요. 환전 신청에서 실시간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해외에 30개 국가 거래가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한 국가 외에는 전화로 주문해주세요. 그럼 해외 주식 거래 완전 쉽게 해볼까요? Let's go! 핵심 꿀팁 첫 번째, 해외 주식 현재가, 사려는 국가의 주식 가격을 확인한다. 국내 주식과 별도로 해외 주식은 알파앱 해외 주식 메뉴에 따로 모아놨는데요. 해외 주식 현재가를 선택하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세요. 어? 현재가가 이상한가요?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15분 늦은 시세가 표시됩니다. 실시간 시세를 원한다면 실시간 시세 신청을 해주세요. 핵심 꿀팁 두 번째, 해외 주식 주문, 해외 주식 사자, 즉 매수 주문을 한다. 현재가에서 매수 주문 선택하고 수량과 가격 입력하고 매수 버튼 누르면 주문 완료! 그런데 주문이 안 되나요? 거래하고자 하는 국가의 거래 시간을 확인하세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주문은 한밤중에 해야 하는데요. 낮 시간에 주문해야 한다면 예약 주문을 이용해보세요. 꼭 알아두세요. 투자 성향 등록하셨나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첫 주문 시 투자 성향 등록 화면이 뜰 텐데요. 미리 등록해두시면 바로 해외 주식 주문이 가능해요. 핵심 꿀팁 세 번째, 해외 주식 체결 내역, 사졌는지 확인한다. 해외 주식 주문창에서 체결 내역 탭을 선택하여 계약이 성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날 예약 주문을 한 경우라면 예약 결과를 확인하고 주문 접수가 정상으로 되지 않았다면 미처리 사유를 확인해보세요. 핵심 꿀팁 네 번째, 해외 주식 양도세 자료, 수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해외 주식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한 손익을 확인하려면 양도세 자료를 참고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신한금융투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제공 기준과 대상을 확인하고 가까운 신한금융투자에 신청하세요. 신박한 해외 주식 서비스 하나,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미국 주식 중 한 주 가격이 너무 비싼 주식은 0.01주로 쪼개서 살 수 있어요. 해외 주식 간편 투자에 소수점 투자를 선택하고 종목을 검색하세요. 가격과 수량 입력하고 매수하기 클릭. 신박한 해외 주식 서비스 둘, 플랜 예스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을 적금처럼 매월 자동 매매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 주식 간편 투자에 플랜 예스 해외 주식 가입 선택하고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소수점 종목과 일반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반 종목을 선택할 경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하여 현금화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최저 5만 원 이상의 투자 금액과 날짜,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어때요? 해외 주식 완전 쉽죠? 바이바이! 또 만나요!